주요 단신입니다. 북한이 오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늘 남한에서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언론기관과 정당 홈페이지 등에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되고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세피아와 스포티지, 화물차, 라이노의 안전벨트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94년 6월 1일에서 98년 5월 30일 사이에 생산된 세피아 24만 2천 대와 스포티지 6만 대, 그리고 지난 2000년 9월 20일부터 생산된 라이노 6천여 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10만 7,911명의 명단을 유족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LG증권의 대규모 미수금 사고 직후 LG그룹 계열사들이 이 증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증권거래소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관련자를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